안녕하세요, 클레어입니다. 오늘은 요즘 기초 스킨케어 브랜드로 굉장히 핫한 셀리맥스의 신제품인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이 제품은 셀리맥스에서 보내주셔서 최근에 한 2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되게 사용감도 좋고 요즘 같은 여름에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은 제품이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셀리맥스의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은 이렇게 약간 초록빛을 띠고 있는 아주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. 이 제품은 요즘에 이제 슈퍼푸드로 엄청 유명한 노니 추출물이 71.77%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, 노니와 각종 자연 식물의 추출수 본연의 이런 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. 여기서 추출물이라고 하면 노니 원액이 아니라 열매를 화장품으로 배합할 수 있게 만든 용매를 넣은 걸 말한다고 해요. 그래서 모든 화장품들은 이렇게 피부에 사용했을 때뭐 사용감이나 안전한 정도, 그리고 자극성이나 잔여감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배합하고, 그렇게 배합한 게 바로 추출물이라서 이 과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제수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? 그래서 노니 앰플은 이런 모든 걸 반영해서 노니 추출물 71.77%로 만든 거라고 해요. 또 히알루론산도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수분 고영양에 피부에 생기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돋궈주는 그런 앰플이에요. 흔히 고수분이나 고영양 하면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, 막 여름에 절대 못쓸것 같고, 무거울 것 같고,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고수분 고영양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겁거나 답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제가 이 제품을 2주 동안 사용하면서 진짜 큰 장점이라고 느낀 게 흡수력이 진짜 빨라요. 사용 즉시에는 약간 도톰하게 펴발리면서 피부에 보습감을 충분히 깊숙이 넣어주는 느낌인데, 이게 흡수가 빨라서 흡수가 되고 난 후에는 겉도는 잔여감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정말 피부 속까지는 건조함을 싹 잡아주면서 피부 겉은 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앰플이더라고요. 저는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수분감만 채워주고 산뜻한 마무리감인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그런 제품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속이 당기거나 피부 겉이 약간 푸석푸석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말 그대로 속은 촉촉하게 유지해주면서 겉은 산뜻하게 마무리를 해주니까 진짜 요즘 같은 여름에 크림까지 굳이 안 바르고 이거 하나로만 스킨케어를 완성해도 되겠더라고요. 실제로 저도 요즘에는 그냥 토너로 얼굴 한번 닦아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발라서 스킨케어 끝하고 뭐 자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고수분 고영양이라고 뭐 유분이 빨리 올라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, 정말 이 촉촉한 느낌이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유분이 올라오지도 않고 속이 건조하지도 않은 그런 앰플이었어요. 또 아까 흡수가 되게 빠르다고 했는데, 그렇다 보니까 밀리거나 답답하거나 이러질 않아서 이 다음에 화장을 하기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. 저도 보통은 평소에 아침 앰플 따로 쓰고 저녁 앰플 따로 쓰거든요. 왜냐하면 저녁에는 약간 좀 무거운 제품들, 용량감이 있는 제품들 사용해서 피부를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, 아침에는 좀 산뜻한 제품들 사용해서 화장이 밀리지 않게 그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, 이 제품 받아본 이후로는 이걸로 그냥 아침 저녁에 다 쓰고 있어요. 아침에 사용해도 무겁지 않을 정도의 산뜻함이고, 저녁에 사용해도 건조하지 않을 정도의 영양감이라서 이거 진짜 완전 잘 쓰고 있어요. 얘는 향이 약간 우리 산림욕 할때 나는 그런 나무 냄새나 풀 냄새, 소나무 냄새 이런 향이 조금 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무 냄새를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쓰다 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정도예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피부가 조금 건조한데 딱 수분감만 채워주면서 겉에는 산뜻한 제품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나, 아니면 요즘 같은 여름에 스킨케어 하기 너무 귀찮다, 나 그냥 하나만 바르고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, 그리고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가 좀 탄탄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 제품이에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제품은 셀리맥스에서 보내주셨지만 저도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서 느낀 점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해 봤고요. 피부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저한테 잘 맞았던 제품이라도
누군가에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시고, 제 리뷰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세요. 제가 오늘 얘기한 제품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!